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더위에 최고봉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자, 건강하게 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지금 녹화를 하는 시점은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24분경 시작을 막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기다렸던 1966년에 태어나신 병오년 말띠생 분들의 미리 보는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통틀어서 주역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달이 끼어있는 해이긴 한데, 윤달이나 음력 생신을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띠가 헷갈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양력으로 일단 바꿔보세요.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력으로 생신을 딱 바꿨을 때그 2월 초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입춘 전에 태어났는지 이후에 태어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건너갈게요. 그래도 띠가 중요하니까 이게 하늘, 땅, 사람 순서로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월이 전년도 양력 기준으로 12월 7일부터 자월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이제 새해 기운이 들어오는데 사람에게는 아직 안 건너왔어요. 사람에게는 입춘부터 들어오거든요. 그게 양력 기준 2월 4일 오후 3시 38분경이에요. 같은 입춘날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65년생 뱀띠로 보시면 되고요. 2월 4일 오후 3시 38분경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났다. 그러면 말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말띠인지 양띠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67년도 양력으로 본인의 생신을 바꿨을 때 역시 2월 4일 밤 9시 31분경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66년생 말띠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건 죄송하지만 새해 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채팅방 메시지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1대1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칫 힘든 분들께 더 부정적인 시각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예 이 운세 방송 자체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왜냐면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제가 어떻게 뜯어 고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운세잖아요. 운세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근데 좋은 것을 나쁘게 나왔는데 조심해야 하는 해인데 엄청 대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간혹 보이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운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때가 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좀더 많고 소모가 많이 되는 거니까 조심하고 공부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걸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막안 좋다 안 좋다 해서 운세 만든 사람이나 운세를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시거나 부정적인 것을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 모두 현명한 분들 위주로 거의 대부분 모이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2022년, 이제 60년 만에 돌아오는 모군이 시작이 되는 22년도와 23년도의 첫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죠. 목기운이 들어오는 2022년 이민년, 어떤 운이 66년생 말띠분들께 펼쳐질지, 띠의 흐름, 각자 개인별 운세는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큰 틀을 한번 저희가 보고자 하늘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자, 괴 나왔고요. 깨끗한 종이 가져왔고, 여러분들께 지금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그대로 가져왔고, 뭐, 네 번째가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옮기기만 옮겼습니다. 조작했다는 말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댓글로 봤는데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작합니까, 이거를. 엄청난 천재가 아니고서야 주역을 조작한다는 그 의심 자체도 되게 생소하고 다양합니다. 재밌는 의견도 많으셨고요. 요즘은 담백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자, 윗개는 하늘입니다.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주역이고요. 아랫괴는 호수입니다. 괴를 적었고 네 번째 효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상반기 화택규 자, 이렇게 지금 괴가 나왔고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괴는 규지손이라고 하는 괴상입니다. 우선 상반기는 판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그 괴가 나온 상황이고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으로 즉 상반기는 나름 좀 분발하실 것 같고요.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우선은 금전 사업운부터 풀어드릴 텐데 금전 사업 또는 이제 직장 커리어 관련된 여기 이제 첫 번째 순서거든요. 동업은 가급적 생각하고 계셨다면 동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친했던 사람이 친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서로 서먹서먹해지거나 서로 굉장히 만나기가 꺼려지는 관계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그 운세 자체가 이제 보이고요. 하반기 자체는 아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동업을 하다가 하반기에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동업이나 협업을 하시게 되면 운 자체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은 이직도 관련이 될 것이고 땅이나 상가, 주택을 사는 이사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서류, 또 이제 문서, 또 이제 매매운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이직은, 이동은, 문서 모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사 같은 경우는 잘 고르시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평이한 편이고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문서, 매매 이런 이제 서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금전 손실이겠죠. 뭐 복비가 아무래도 손해가 드신다거나 아니면 그 방을 빼는 과정에서 많은 금전 지출이 있거나 혹은 이제 리모델링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지출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이 커질 수 있는 이사, 문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시고 이동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면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옮기셔야 된다면 평이한 수준이니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 이것도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조직에 계신 분들은 승진, 또 시험을 현재 쳐야 하는 분들. 요즘은 워낙 직종을 또 자주 바꾸는 시대 흐름이라서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이 꽤 들어오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또 시험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건 개인운이 좀 많이 첨가가 되는데 띠별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말띠잖아요. 그것도 병호입니다. 축년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호랑이 해가 오면서 호랑이에서는 명리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병화가 장생기에 놓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주역으로 보았을 때에도 시험운은 상당히 떨어져요.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기존 직장인 분들은요,
조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 이제 외근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파견의 형태로 해서 잠시 본인이 계신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1년의 흐름을 지금 미리 보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 어떤 발령 자체가 내가 일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한 몇 개월 일을 하고 오셔야 된다거나 1년 정도만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오신다거나 지방에 계셨던 분이 본사에 올라가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 되는 형태로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겠다는 거죠. 파견이라던가 아니면 외근직이라던가 이런 상황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는 부부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연애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늦은 결혼을 염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끊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관계를 하고 있는 나의 짝, 나의 반려자, 배우자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와의 어떤 그 머리 아픈 감정 싸움이 끼어든다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 아닌 그냥 사귀는 관계, 연인 관계 같은 경우는 연애 관계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끊어냄을 당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형태가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이번 2022년도에 새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은 분들 같은 경우도 내게 한결같이 그 사람이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자에게 그 사람이 마음을 뺏겨서 마음고생을 하실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관계가 불안정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막 섞여 있죠. 이제 또 여러분들 관심이 높으시는 부분이 소송, 송사, 법원 갔다 왔다 하는 일들, 뭐 경찰서 가셔야 되는 일들, 남들과의 사소한 대립관계, 관제구설수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변화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소송관계는. 그래야 큰 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협의를 하시고 먼저 양보를 하시고 또 자잘한 어떤 감정싸움 같은 경우는 그냥 털어내시고요. 그냥 뭐 밟았다라고 생각하시고 피해버리세요. 그냥 도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괜히 억울하다고 건드리시면은 더 일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민년에. 또 여행. 당연히 오랫동안 저희가 지금 묶여 있었으니까 여행 가고 싶죠. 그런데 멀리 가시는 여행 있잖아요. 장거리로 가시는 거. 장거리로 가시는 여행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들. 굉장히 피곤하게 시달리거나 또 돈이 많이 나간다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 겨울 여행은 짧게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위주로 보는 한 해 운세입니다. 다른 기타 방송들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이 규지선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신중하셔야 되시고 꼼꼼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전혀 모르는 제3자들과 사업하시거나 협업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 친한 사람과 동업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12장으로 이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 카드를 펼쳐서 12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로 살펴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을 제가 꺼내서 펼칠 거고요. 혹시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 분들은 핸드폰 화면에서 보시면 영상 오른쪽 위쪽에 점점점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점점 세 개를 클릭하시면 품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1080 숫자 해상도로 선택을 해서 좀 더 또렷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 점사 이 영상에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채팅창에서 보시면 달러 표시가 있어요. 실시간 방송 중에만 가능하고요. 항상 밤 10시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임의대로 아무거나 가능하시거든요.
구매하시면 5,000원부터 최소 후원 설정을 하셔서 결제가 가능하세요. 그럼 다음 달에 이제 배분이 끝나서 저에게 일부 넘어옵니다. 제 방송 영상 추천에 큰 도움이 되고요. 후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구독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타로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12장을 펼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66년생 말띠분들 1, 2, 3, 4, 5월달, 6월달, 7, 8, 9, 10, 11, 12. 최대한 잘 보이게. 자, 이제 다 펼쳤고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1월입니다. 아직까지는 새해의 운이 이 말띠분들께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에 놓인 이 괴의 이름은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의 이름입니다. 윗괴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 아랫괴는 어마어마한 힘이 올라오는 천둥번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발전하는 달이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입니다. 운의 기복이 꽝꽝 얼어있는 1월달, 이 달 30일 동안에 엄청 기복이 좀 많아요.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또 안 좋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드미컬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또 타개를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동료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있을 것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것이 좋고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운이긴 합니다만 또 의식주 부분도 평탄해요. 돈의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단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시게 되면요, 제때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 달에는 여유가 있더라도 계획이 없이 그냥 감정에 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꼼꼼하지 못한 어떤 사인을 해서 그 자금의 흐름이 올해 갑자기 막힐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보다는 내가 쥐고 있으라는 뜻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건강운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조심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1월 달에. 그러면 이제 2월달 보겠습니다. 2월은 호랑이 해가 드디어 이제 띠가 바뀌고 사람에게 넘어오는 기운인데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들고 있죠. 윗괴가 호수이고 아랫괴가 천둥번개를 뜻하는 남성적인 기운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갑목으로 보셔도 무방하시긴 한데 2월 자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창업을 하신다거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해 오셨던 일의 결실을 보실 수가 있는 달이고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노력과 품이 많이 든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이는 이 6월달 운세는 본인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달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풀리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월달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산은 어렵고 잠시 머무는 부분이고, 택이라는 것은 호수입니다. 보시면 막 이제 비바람이 막 몰아치잖아요. 아껴야 하는 상황이고, 이 3월달은 봄이 이제 진짜로 펼쳐지는 달이죠. 명리적으로도. 내가 어떤 금전이나 기회를 잃는 과정이 펼쳐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배우는 거죠. 넘어지고 나서 조심해야겠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 3월달에 한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2월에는 평탄했지만, 3월에는 늦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게 됐을 때, 사소한 방해들이 있어요. 어떤 방해일까요? 지금 당장은 매출이 있지 않지만, 매출이 부족하거나 매출이 없지만, 장래를 내가 따져봤을 때 굉장히 비전이 괜찮은 사업이다 하시고 달려든 부분, 뭐 부동산이라던가 해외의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셨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던 간에 여러분들 뭐 외국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국에서 이 운세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절대로 편법 혹은 법망을 벗어난 일에 손대시면 안 돼요, 이 3월 달에는. 3월에 제 조언을 무시하고 그냥 모르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남들도 다 그러하니까 라고 손을 대셨다가 그 일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 3월 달에 벌인 일 때문에 장기간에 어떤 일이 펼쳐질 수가 있고,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균형은 잘 맞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돈이 줄줄줄줄 셀수 있어요. 지출 과정, 사업하시는 분들 꼭 염두하시고, 누군가에게 1임을 하고 계시다. 장부 적는 것부터 해서 카드 관리를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계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나에게 들어오는 인맥들 자체가 3월 달에는 아주 풍족하고 좋고요. 건강은 무절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봄의 마지막 달, 명리적으로 4월이 마지막 달이에요. 4월 보겠습니다.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나 혼자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예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노우라고 말하고, 내가 노우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외로울 수 있죠. 내 편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니까. 현재 계신 곳에서 파견직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주사위점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잠깐 일하는 곳에서 포지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게 4월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발령이 4월에 갑자기 됐는데 전혀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장소에 아주 교통도 불편하거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부서에 가게 될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맡을 수 있고 또 그만큼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도 전혀 다른 곳에 이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뛰어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일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어떤 뭐 건물을 확장하거나 가게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더 늘린다거나 이런 일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을 좀더 고려를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모든 것들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되시고, 개인적인 일도 그러하고,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같은 경우도, 먼저 불안한 감을 잠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적으로 만난 관계는 괜찮은데, 감정이 끼어든, 이성의 감정이 이제 섞인 만남 같은 경우는 불안해지는 모습입니다.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4월 달에는. 그럼 이제 명리적으로는 여름이 들어오는 5월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큰 공식 행사가 있죠. 5월에는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나타내는 물이 현재 포개져 있고 상반기 중에서도 가장 큰 고비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구덩이 감을 써서 감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물이거든요. 5월은 전반적으로 숙이시고, 아끼시고,
조심조심 가셔야 되는 달로 확인이 돼요. 대인관계에서는 배신을 당한다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에 뛰어들거나 이직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이런 이동에는 상당히 불리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신 일, 다니고 있던 직장에 충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 빌려주지 마시고요. 문서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인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심부름을 맡을 때에도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쇼핑하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이번 달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현금이 나갈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성관계, 새로운 분들을 만나시는 상황인 경우에는 위험한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드시는 음식도 조심조심 드셔야 됩니다. 5월은 전반적으로 조심하시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카드 앞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6월달입니다.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하늘천 그리고 천둥번개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무망괴가 나왔다고 한다면 6월달에는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본인의 때가 오지 않았고 본인의 포지션을 실적을 알아줄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곧 나의 때가 올기는 할 건데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황.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자라고 하는 결혼해도 되겠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답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내 실속,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싫은 나만의 단점인데 그 단점을 고스란히 빼다 박은 사람이 상사로 온다거나 내 위에 수장으로 온다거나 내 밑에 부하 직원으로 와서 나를 애먹일 수 있습니다. 체력은 건강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로 운이 바뀌어서 넘어갑니다. 7월달 보겠습니다. 7월에는 고니지라고 하는 그 땅이 포개어진 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형상대로 참고 인내하고 또 부당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고니지 괴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7월에는 휴가가 또 끼어 있기도 하고 각 기간별로 큰 변화보다는 좀 쉬어가는 또 잠시 머뭇머뭇한 머물러 있는 운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간을 보는 상황일 수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건 어떠냐면은 이제 땅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품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뜻에 힘을 보태어줄 수 있는 아주 푸근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 들어옵니다. 근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7월에는 그 소화가 잘 안 되신다거나 신경성 스트레스, 탈모 같은 것도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쉬어가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8월입니다. 8월 달에는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들어오는 입추가 이제 끼어 있고 가을 흐름에 따라서 화지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가 들어왔어요. 화는 태양이고 이제 진은 땅입니다. 땅 위에 나의 운이 이제 드디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좋은 개의 의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8월부터는 그나마 그동안 손해만 계속 있었고 그 지지부진했던 실적이 있었다면은 드디어 이제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자면. 그리고 당장은 눈에 띄는 매출은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손해를 감수할 수만한 감회하고 또 운적인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좋게 풀리고 그리고 대처하는 상황도 나에게 꼼꼼함이 이제 갖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돼요. 그 일을 확장하시거나 새로운 일도 시작하실 수가 있고 이직이나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도 8월달이 적게입니다. 8월에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서 면접 그 소식이 들려와서 면접 보시고 첫 출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대인관계 좋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질병도 나쁘지 않습니다. 체력관리 잘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9월 보겠습니다. 9월에는 택사남이라고 하는 이 역시 좋은 괘가 들어왔어요. 택은 여성적인 호수로 보시면 되고, 산은 남성적인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녀가 만난 상황이에요. 음량이 조화롭습니다. 그럼 9월달은 이제 또 30일 또 진행이 될 텐데, 생각을 해봤을 때,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 상황과 똑같고, 또 본인에게 도와주는 사람들, 안부를 물어보고, 내게 도와주려고 힘을 보태어주는 사람들의 흐름이 계속 들어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금전도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많은 혜택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짝을 만나시는 분들도 보여요. 오랫동안의 외로움을 접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운도 아주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무난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번 달에 화해하시는 흐름도 보여요. 별이 두 개가 좀 떠서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보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달이거든요. 10월은 산화비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산은 막히는 산, 화는 태양입니다. 비는 이제 함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있다. 지금 카드 그림에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상인데, 외향과 껍데기보다 이 실속은 오히려 기대만큼 못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외향을 꾸미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겉만 보고 가시게 되면 10월에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사위에서 그 동업을 하신다거나 친한 사람들과 일하시는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연도에 큰그 주사위점 봤을 때. 이 타로 상황에서도 그속 얘기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실속을 따지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놀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뻔하겠죠.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밸런스가 맞지 않고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고요. 장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믿고 뽑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등질 사람이다. 혹은 내 반려자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의 금전적인 부분만 관심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보시면 안 돼요. 관상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을 보셔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업자에게 건축을 맡겼는데 집은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하자가 막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꾸 말도 달라지고. 그래서 10월달 상황은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진심으로 진중하게 그 속을 보지 못하시면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자, 겉과 속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드디어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보겠습니다. 택천쾌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좀 귀엽게 보이죠? 윗괘가 택, 그러니까 호수이고, 아랫괘가 천, 하늘입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시면 안 되는 상황.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 답을 내야만 하는 상황. 그게 바로 택천케이입니다. 쾌라는, 그 택천쾌라는 이쾌 자체가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작정 결정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초조해하거나 성급하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매뉴얼대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윗괘만 음이고 아랫괘만 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운세가 상승한다는 뜻이거든요.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크고 또 나에게 들어오는 운도 아주 큽니다. 근데 이큰 운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착실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은 큰 운을 내 몸에 담을 수 있을 것이고, 무작정 사늘은 좋은 운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해 오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저절로 되겠지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운대로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숭 나죠. 그래서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본인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1순위로 보지 마시고 약간 이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착실하게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이성관계든 치과치료라든가 본인이 미루고 계셨던 진료 상황들은 이번 11월 달에 결판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는 잘 하시되 너무 아부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자기개발하고 계시거나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또 사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어떤 개인의 진행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알리지 마세요. 몰래 숨겨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풍수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개가 나왔습니다. 윗개는 바람이 불어 올라들어오는 풍, 그리고 아랫개는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되는 그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풍수환이기 때문에 풀리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는 걸 여태까지 보류를 하시고 피하셨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본인 준비하셨던 것 이상으로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계속 적자가 계속되었다 그러면 운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 하셔도 되고 이직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12월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존 직장을 떠난다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한다거나 기존 집을 이제 매매를 하고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이동도 마음대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대놓고 맡겼다, 모든 것을 일임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가급적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은 좋습니다. 12월 달에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다면, 놀랄만한 일이 1년 동안 있었다면 12월 달에는 운적으로 건강운도 회복이 됩니다. 다만 이성과 관계된 흐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성 친구가 많거나 그런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12월에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제가 채팅방에도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띄우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꼭 클릭해서 가입 없이 보실 수 있는 전체 공개 페이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 가격이라든가 계좌라든가 상담 신청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를 다 글로 다 녹아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꼭 읽어보신 다음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문자로 남겨주셔도 되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메신저 종류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선택하셔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자 남겨주시니까 그 문자 보고 통화 가능하시냐고 여쭤보고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보는 2022년 운세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에 꼭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띠 찍으러 건너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